한동훈 장관이 론스타는 10년간 인생을 걸었던 사건이라고 했는데 저는 2004년부터 20년간 이 론스타 국부 유출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책임자들이 슬그머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절대 놔두지 않을 겁니다. 네, 이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의원님이 최고의 전문가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책임 있는 단장은 맡았는데 공무조정 차장으로 하여고 뭐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차 그러니까 그 왜 산업자본 여부를 다루지 않고 다루지 했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한민국 정부, 경제 수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정부 법률 대리인이 당시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하세요 책임자로서. 아니 그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를 했는지 말씀을 하시라고요 정부를 대표해서. 그거는 제가 그러면 무슨 그런 자세가 있습니까? 아니 그때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고 제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관료들이 불법 매각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3천억을 국민들에게 떠넘긴 매국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관료들이 그런 자세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이래로 지금 그러니까 자리 공개하시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해보자고요. 이것은 먹튀도 아니고 속튀도 아니고 짜고 치고 튀어버린 짝짝이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총리님. 얼마 전에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최종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한테 3천억을 배상하라는 건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이기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만 좀 소송을 취소소송 등을 통해서 더 좀 그 대한민국의 좀 승리가 더 좀 커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님 중재판 정부의 다수 의견을 보면 먹튀를 넘어서 속튀다. 속이고 튀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논타에 놀아났다. 이것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거죠.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속아줘서 4조 6천억을 먹고 튀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가 3천억을 더 배상해야 되는데 총리님 어쩌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됐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 평소에 이런 분야에 정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 소송의 핵심이고 또 일부, 우리 소송을 한 론스타에게 그러한 결과를 안겨준 이유는, 결국 그분들이 충분히 당초에 약속 받았던 것만큼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에서 나오는 소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ISDS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부에서 그러한 그 론스타의 일종의 하여튼 권리라 할까요? 이것이 충분히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거는 앞으로 다시 한번 취소소송을 통해서 따지고 논쟁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당시에 IMF 수석부총리였던 스탠리 피셔 그분이 네. 대한민국에 와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네. 대한민국은 어떻게 국보급 은행을 외국 자본에게 헐값에 매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정말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네. 의원님 재무위에 계실 때 많이 말씀해 주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소 신청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일종의 그 논리의 적용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떤 논리죠? 취소 사유는 절차상의 문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종의
잘못된 논리가 여기에 적용이 됐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승소 가능성을 아주 낮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승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배상 집행을 늦추고 시간을 끌어서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론스타 판정 자료 일체를 빨리 공개하십시오. 제가 법무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기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맞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이 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 소송이 지금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상황이고 또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좀 법무부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비밀주의를 매번 국익으로 포장해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반드시 국회의 결의를 통해서라도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그동안 정부의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었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소 신청도 태평양이 합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정해지지가 않지 않았을까라고. KBS 보도에 따르면은 하나금융의 요청으로 태평양이 법률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론스타하고 같은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론스타가 그걸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취소 신청을 태평양에 계속 맡기실 것인지 묻습니다.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까지 소송을 해온 대한민국 정부의 그 기관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그런 판단을 좀 잘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론스타는 10년간 인생을 걸었던 사건이라고 했는데 저는 2004년부터 20년간 이 론스타 국부 유출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책임자들이 슬그머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절대 놔두지 않을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의원님이 최고의 전문가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추경호 부총리 나오시죠. 우리 부총리께서는 20년간 론스타 사태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론스타 사태와 관련된 쟁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론스타가 처음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인수 자격과 관련된 두 가지 법적 쟁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론스타가 미국의 사모펀드라는 점, 또 하나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가의 여부,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쟁점을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당시에 관련 기관들이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관련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처리했다는 걸 해주세요. 그걸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했다는 걸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협의할 거는 협의하고 저희들 검증할 거는 검증하고. 사모펀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관련 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서 감독 당국이 최종 승인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많은 사후에 한 2년쯤 지나서 많은 문제 제기들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등이 진행이 됐었고 거기에 또 법원의 여러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심, 2심, 3심, 공이 여러 가지 절차나 매각 시비, 그다음 BIS 비율 등등에 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두 번째 산업자본 문제는 어떻게? 산업자본 문제도 그 당시 감독 당국이 보고 판단해서 그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시에 금융 정책을 하는 저희들의 판단, 1차 판단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헐값 불법 매각으로 이어졌던 첫 번째 얘기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자본 여부 문제인데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 예외 승인도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론스타가 산업자부님을 속여서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면, 그것이 확인됐다면 그건 불법 인수고요. 또 그 사실이 확인된다면은 한국 정부의 ISDS 대응에 스모킹 거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을 제기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 외환은행 불법 인수가 확인되면 ISDS 절차 자체가 기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건 동의하시죠?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가정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논리 전개에 대해서 아니 가정이 아니라 산업자본이 그 논리 전개에 대해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부인하시나요? 론스타와 ISDS 쟁송을 함에 있어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TF팀이 늘 상의를 했고 여기에는 국내 국외의 최고 법률 전문가들이 건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여러 가지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전부 건별로 대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2015년 중재판정부 절차 명령에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산업자본 여부는 쟁점으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만약에 우리 정부가 이길 결심이었다면은 스스로 스모킹건을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걸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단지 당시에 TF 단장이셨던 우리 추경호 부총리께서 결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선은 비금융 주력자의 항변을 이 산업자본 여부에 관해서 논하려고 했느냐 여부에 관해서 판단할 때도 일단은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단장이신데? 아닙니다. 그때는 이 산업자본 여부를 논하기로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 했고 그때는 제가 기재부 1차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차관 시절에는 이 회의에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재 판정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기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도 당시 이 공동 TF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한 거지 누구에 의해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TF 단장 아니셨어요? 2010년에 10년 12년에 단장이셨잖아요. 아니, 12년은 제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네. 국무조정 이게 지금 실장이,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조정 실장으로서 TF 단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민변 등에서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ISDS 가서 그 문제에 관해 있었었는데 그때도 바로 오늘과 같은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서 스스로 제가 회피를 해서 제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대응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심리하는 데에도 재촉 사유가 있는 분이 그러면 단장은 왜 맡으셨어요? 아니 말이 다른 거는 소위 말 론스타 소송 대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정부의 자원을 동원하고 이런 데는 제가 주재를 하면서 했지만은 그런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국무조정 책임 있는 단장은 맡았는데 국무조정 차장으로 하여금 뭐 이런 말씀인 거 아니 차 그러니까 차장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관해서 의사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여튼 좋습니다. 예. 그 왜 산업자본 여부를 다루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한민국 정부, 경제 수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정부 법률 대리인이 당시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세요 책임자로서. 지금 아니 그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합의를 했는지 말씀을 하시라고요 정부를 대표해서. 그거는 제가 그러면 무슨 그런 자세가 있습니까? 아니 그때 그렇게 의사 결정을 했고 제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 대리 로펌 이건 한참 읽어드려야 되는데 로펌 대리인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물적 관할권 배제 항변은 수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기하지 않을 것을 권고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또는 사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곤란하다. 동항변이 본안에서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과 상출된 우려도 있다. 뭐 등등 이런 내용으로 종합 판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그 당시 금융위가 그 2012년에 정무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요. 2003년에 산업자본님을 입증
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돼 있어요. 2003년도에는 산업자본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도 받으셨잖아요 그때. 그럼 예, 금융감독 당국이 그렇게 판단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요. 제가 구글을 검색해 보니까 일본 언론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을 입증할 기사가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저 화면 한번 보세요. 저거 2002년 일본 아사히 신문에 실린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금융 관료들이 이걸 못 찾았다면은 정부에 앉혀놓을 이유가 없죠. 아니면 처음부터 속아줄 방침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저런 외환은행 당시 매각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들, 의혹 제기들이 있었는데 그 수없이 많은 과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했고 방대한 자료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거기에 1심, 2심, 3심 일관되게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던 1, 부분입니다. 1, 2, 3심은 헐값 매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산업자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다 그렇게 자료를 섞지 마시고요. 예. 100번 양보해서 2003년에는 속아서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2007년 이후에는 론스타가 스스로 자백했고 2012년엔 서울지방법원 판결도 있었어요. 이것을 그런데 ISDS에서 쟁점으로 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관료들이 불법 매각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3천억을 국민들에게 떠넘긴 매국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관료들이 그런 자세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이래로 지금 그러니까 시간까지 마지막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자고요. 예? 자료 좀 띄워보세요. 외환은행은 2003년 인수 때부터 2012년 매각 때까지 한 번도 산업자본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자료 보세요. 정보 청구해가지고 나온 자료 가지고 재구성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2004년도는 산업자본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었어요. 외면하고 묵인했어요. 2007년, 8년에는 론스타가 보안자료를 제출해서 나는 산업자본입니다. 내가 산업자본인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모르쇠 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인 근거를 누락시킨 자료를 제출하자 그걸 근거로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 ISDS 소송에서는 산업자본 여부를 다루지 않기로 론스타 측하고 합의를 하죠. 들어가세요. 네. 우리 정부는 인수 단계부터 속기로 작정을 하고 산업은행 문제 외면했습니다. 론스타는 자백했는데 정부는 은폐했습니다. 론스타는 조작했고 정부는 공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간 이어지고 있는 이 론스타 국부유출 사건은 단순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국제 투기자본과 경제 관료들이 결탁해서 저지른 거대한 금융 비리 사건이다. 이것은 먹튀도 아니고 속튀도 아니고 짜고 치고 튀어버린 짝짜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서 감사와 수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산업자본 여부를 다투는 그런 이런 국정조사도 없었고 감사원 감사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에게 호소합니다. 론스타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다시는 론스타 국부유출 사건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문서검증과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결과에 따라서 관련 책임자들의 책임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의원님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다시 좀 나와주시죠.